7장 22절에 7장 22절에 21절에 있는 말과 같이 오늘날 교회가 많고 오늘날 신자들이 많고 사거리에서 목사님 그러면 그 가는 사람들의 주중에 6명은 뒤로 돌아보는 오늘 이 세대에 정말 우리는 깨달아야 하고 알아야 하고 더욱이 우리 기독교인들, 목사님들, 장로님들, 집사님들, 교인들, 안수집사, 세례자 우리 정신 차려야 되지 않을까? 나부터서 날마다 나보고 김요한 네 정신 차려. 잘못하다가는 너도 한 방에 날아가. 왜? 사탄의 위력이 얼마나 큰지요. 여러분, 요즘 매스컴을 통해서 세상을 한 바퀴 삑 돌아보면 전부 다 문제거리예요. 나는 그 중에 나도 들어가지 않는가? 그 마태복음 7장 24, 22절 잘 보시기를 바랍니다. 그 속에 내가 있지 않을까? 분명히 그분은 지금 이 땅에 나타나 있으면 환대를 받고 유명한 목사님, 유명한 전도사님, 유명한 부흥사, 유명한 강사님으로 추대받아서 세상에 있는 모든 성도들이 다 몰려올 수 있는 어마어마한 분입니다. 마태복음 7장 23절에 있는 말씀이 사람들이 주여 우리가 주님의 이름으로 병을 낫으며 귀신을 쫓아내며 권능을 행하며 주님의 이름으로 우리가 세상 살면서 누릴 것다 누렸습니다. 주님 뭐라 그러셨어요? 나는 널 몰라 누군지. 이 악한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나에게서 물러가라고 했었습니다. 이 멋있는 목사님을 두고 예수님께서는 물러가라고 그랬습니다. 능력도 행하고 권력도 있는 거, 병자도 고치고, 귀신도 쫓아내고, 사람들이 많이 몰려서 헌금이 많이 들어와서 집도 세채네채 사고. 그래서 우리 주님이 말세에 일어나는 모든 현상을 보고 주님이 뭐라 그랬어요? 말세에 내가 믿음을 보겠는가? 이 교회도 많아져가고 이 신자들도 서로 많아져가고 장로도 많아지고 목사도 많아지는 이 말세를 당해서 주님은 내가 믿음을 보겠는가? 이 시간에 주님 앞에 또한 가지 묻고 싶은 것은 주님, 거기에 저도 들어갑니까? 그래서 언제나 세상의 문제는 제 1차적인 문제는 사탄이 다 만들지만 그 다음의 문제는 내 자신인 것입니다. 이제는 내 자신이 더욱 조심해야 되고 정신 차려야 되죠. 왜? 내가 정신 차리지 않고 조심하지 않으면 나를 향해서 오는 양들이 병들어서 지옥으로 갈 수밖에 없는 불구속 하나님의 사람이 아닌 사탄의 사람으로 변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걸 자기가 모르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오래 전부터 나를 볼수 있는 거울을 마련해야 되겠다. 제일 좋은 성령님이 일일이 내 옆에서 가르쳐주면 얼마나 좋을까 하지만 하나님께서 주님이 내가 너한테 이보다 더큰 거울을 줬는데 이 거울이 아니면 네, 너 자신이 성령님이 이 거울을 통해서 너를 보게 만들었는데 네가 거울이 없어서 너를 보기를 기도하다니 하면서 답을 주신 것이 지금부터 40년 전부터 답을 주신 것이 거울이 바로 이 말씀이라는 것. 이 말씀을 보지 아니하면 내가 나를 볼수 없는 거예요.
지금부터 7개월 전에 어떤 분이 저하게 말해서 컴플레인했어요. 필라델피아 유명한 목사님이 설교 때 당신들 성경만 읽지 마세요. 당신들도 요한계시록 읽지 마세요. 그거 읽다면 시험 들어요. 한마디로 내 설교만 들으라 이 말이죠. 그 방송, 전 세계로 뻗어나는 방송에 있다서 나는 못 믿겠습니다. 어떻게 목사가 그렇게 말할 수 있습니까? 그러니까 그 다음번에 매월 며칠 그래 CD가 나왔어요. 그 CD를 듣고 다시 어떤 장로님한테, 그 장로님도 안 믿어요. 아이 목사님 남의 말도 그러지 마세요. 왜? 그거는 목사로서 평신도도 그러면 안 되는데. 그 장로님이 나가서 2주 만에 저한테 왔어요. 목사님 참 진짜 그분 그렇게 말했네요. 들었었어요? 네, 들었어요. 그래서 내가 제가 만든 책에, 그때 책을 찍기 전인데 그 책에 그려서 여러분 성경 많이 읽지 마세요, 요한계시록 많이 읽지 마세요 하는 그런 목사를 보거든 사탄의 종이구나 생각하시라고 프린트 났어요. 여러분 이 말씀이 얼마나 좋은지 아세요? 이 말씀은 뭐죠? 나는 이 성경 말씀만 가슴에 안으면 너무너무 좋아요. 너무너무 좋아요. 이 말씀이 참 우리 김 목사님 첫 번 설교할 때 10편 1편 1편을 설교했어요. 맞죠? 복 있는 사람은 악인 길을 쫓지 않으며 오만한 자리에 앉지 않냐고. 뭐 어떻게? 그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로다. 묵상하는 자로다. 그거 저는 이제 그 맛이 압니다. 주야로 밤낮으로 즐거워해서 하는, 요즘에는 이제 어떻게 변했나 그러면 성경 읽을 때마다 주여 주님의 말씀 너무 좋아서 한장병 들겠습니다. 너무너무 좋았어요. 너무너무 좋았어. 지금 오늘 읽은 이 말씀 우리 목사님들 저부터 힐리리 했다가는 사탄한테 잡힙니다. 오늘 이 읽은 이 성경 말씀요 지금 WCC가 없애버리는 성경 말씀이에요. 이거 없애야 돼요. 아까 우리 김현 말씀 뭐요? 하나님은 사랑이시고 또 뭐라 그랬죠? 응? 뭐 어떻고 저떻고요? 우리 하나님은 사랑입니다. 무슨 사랑이냐? 또 장로교는 그러면 나 특별 사랑이 있고 일반 사랑이 있어요. 특별 사랑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구원에 이르는 사람. 일반 사랑은 일반 사랑. 세상에 지금 일반 사람들이, 세상에 지금 예수님 안 믿는 사람들이, 하나님 안 믿는 사람들이 예수님 믿는 사람들의 복을 옆에서 얻어먹어가면서 산다는 사실. 예수님 믿는 사람의 덕을 안 믿는 사람들이 많이 봐요. 그러다 보니까는 너무 호화스러워서 예수 믿는 사람들의 같이 살다 보는 게 너무 복을 많이 받아서 이 종교 저 종교 만들어서 신잔치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WCC 두 주 전에 제가 십리교 목사님들의 모임에 초대를 받아 갔습니다. 거기 보니 신문이 있는데 메릴랜드 뭐 고등학교에서 이슬람들의 그 교독문을 외우라고 했다는 것을 신문에서 읽었습니다. 그걸 내가 목사님들한테 보여주면서 목사님들 세상이 지금 이렇게 되어가고 있는데 우리 정신 차려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 교실에 여러분들의 자녀가 앉아있다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어찌하여 여러분들은 이 청기를 보면 내일 비가 오겠다 안 왔다
이런 천기는 볼 줄 알면서도 왜 세상 돌아가는 사탄의 교계는 보지 못합니까? 지금 우리에게 저 수평선에서 썩난 파도가 밀려오는 것 눈에 안 보이십니까? 앞으로 우리 목사님들 하나님 말씀 어디든지 마음 놓고 와서 외칠 때가 점점 막 이리 클로징 되고 있다는 사실. 이제는 예수님 믿으라고 외치기를 마음 놓고 몸 외치는 세월이 오고 있다는 사실. 내가 그 목사님들 보고 그랬습니다. 목사님들 지금 세상이 어려워서 손에 성경도 없고 아무것도 없을 때 여러분들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종이 한 장 주면서 이 종이에 당신들이 알고 있는 성경 구절 한번 다 써보라고 했을 때 정말 1페이지가 나올지 1페이지가 나올지 참 고민스럽지 않습니까? 신명기 6장 6절에서부터 9절에 보면 그 주의 말씀을 마음판에 새기고 자녀들에게 새기고 문설주와 길 가면서도 누웠어도 일어났을 때도 뭐라고? 주의 말씀을 묵상하라고 그랬습니다. 아멘. 묵상하라고 그랬습니다. 자랑은 아니지만 저는 나를 보고 나는 언제나 그 바울이 한 말같이 두 사람이 있어요. 속사람과 그 사람이 있어가지고 매일 다툽니다. 안 돼. 나는 이제 예수님의 복음 전도자로서 너 이리 와. 이제부터 눈 감는 날까지 이 하나님 말씀 왜요? 왜요? 성령님이 역사하셔서 깊게 깨달게 하시고 어떤 뜻인가를 알지. 응? 읽고 내 성경 없으면 설교 못해. 나 성경 없으면 아무것도 못해. 이거는 목사가 하는 말은 아니에요. 목사가 되면 나는 그래서 그분들 보세요. 내가 2016년에 원하는 게 있으면 성경 66권 다 외워버리면 좋겠다. 다 외워버리면 좋겠다. 왜? 이 성경을 알아야 전도를 하고 설교를 하고 선교를 가지. 오늘 이 말씀에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이럴 때 나는 길이요 그랬으면 헬라로 말하면 에고 에이미 호더스 헤이 호더스 진리라 그래서 아래 데이야 생명으로서 소웨이 이 무슨 뜻인지 아냐고 목사님들 이렇게 내가 물으면 내가 답을 해야 되잖아요. 길이 무슨 길이냐고. 진리라 그런데 이 진리가 뭐냐고. 진리가 뭐냐고 물은 이 성경 구절 한 구절 있어요. 진리라 그런 게 누가 그랬어요? 빌라도가 진리가 뭐야? 빌라도가 진리를 참 솔직한 사람이었어요. 빌라도가 그 체면 다 군치고 진리가 뭐야? 오늘날 종이 한 장 주면서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 무슨 뜻이 쓰라 그러면 제대로 쓸 분들이 얼마나 되는지. 그래서 나는 나를 매일 이렇게 푸시해요. 네가 먹어야 되고 네가 알아야 돼. 그리고 또 한 가지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요 나를 맘지 않고는 아버지로 갈 자가 없다라는 이 성경 구절은 여러분도 외워서 나팔을 불어야 돼요. 우리 예수님 아니면 구원 못 받아. 교회 간다고 구원 못 받아. 교회 헌금 많이 했다 구원 못 받아. 어떻게 구원 받는다고요? 어떤 형편이 구원 받는 형편에 누가 한번 로마서 8장 9절 누가 한번 읽어주세요. 참 기독교인가? 가짜 기독교인을 온전히 한번 가려보겠습니다. 8장 9절에 있는 말씀.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영에 있나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 됐습니다. 아멘. 오늘날 교회 안에 두 가지 종류의 기운이 있다는 사실.
지옥 갈 교인과 천국 갈 교인. 아멘. 지옥 갈 교인? 우찌 교회 안에서 지옥 갈 교인이 있어? 있고 말고. 내 속에 하나님이 계신가, 내 속에 그리스도의 영이 계신가를 내가 봐야 되고 알아야 되는데. 아멘. 내 설교를 듣고 이게 많은 군중들이 많다면 나보고 와서 내가 나를 어떻게 봐요? 주님, 성령님이 계신가 한 게 보여드리겠습니다. 지난번에 이런 설교를 우리 그 목사님들, 침례교 목사님들 가만히 있더라고요. 여러분들 그리스도 영이 있습니까? 여러분 속에? 있으면 증거를 대세요. 말씀을 통해서 하든지 어디 증거를 대세요 하는 게 아무도 증거된 사람이 없었어요. 많지만은 내가 하나 증거되어 드리겠습니다. 그리스도의 영이 있는 사람은 생각도 마음대로 못하는 거예요. 이게 그리스도의 영을 받은 사람과 영을 받지 못한 사람의 큰 차이점입니다. 사탄이 옆에 와서 세상 걱정, 세상 물질, 세상의 나쁜 짓 다 갖다 줄 때 우리 그리스도의 영으로 말미암아 그걸 다 잘라야 돼요. 아니라고 나올 땐 잘라야 되는 겁니다. 성도님들, 우리 성도님들 헌금 낼 때 여기까지는 내 돈이에요. 통에 딱 놓으면 이거는 내 돈이 아니라 우리 하나님의 배터린 헌물이에요. 이 헌물은요 마음대로 손대면 안 됩니다. 마음대로 손대면 안 됩니다. 성도님들의 생명과 노력과 땀이 함께 있기 때문에 이 헌물은 손대면 안 됩니다. 오늘날 들통나는 거 한번 보세요. 그 많은 성도님들의 돈을 훔쳐 있다가 들켜가지고 법정에 가가지고 응? 모자를 뒤집어 쓰고 얼굴 보일까 봐 도망가는 모양. 그의 아들은 하는 이야기, 나는 우리 아버지 시킨 대로 했습니다. 그뿐입니까? 오늘날 이놈의 돈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을 얼마나 가리는지. 오늘날 나는 어디 다니면서 나 목사입니다 말 못합니다. 창피하고 부끄러워서. 목사라고 그러면 목사님들끼리도 견제를 하고, 내가 목사라고 그러면 나하고 말하고 싶어서 오는 사람들 목사라는 말 듣고 다시 돌아서 멀리 떠납니다. 왜? 말하기 싫어서. 오늘날 목사라는 위치가 그렇게 됐습니다. 이걸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이거 어떻게 하면 되겠습니까? 이제 복음의 전도, 하나님의 말씀의 선교, 이 문을 누가 막느냐 하면 목사들이 다 막고 있어요. 내가 지금 목사님 비평하는 것 같습니까? 세상을 그대로 드러내놓고 있는 거예요. 내가 목사님 아닐 때 내가 이 말 했으면 목사들 비평한다고 말하겠지만, 목사가 돼서 된 사실을 드러내놓고 이거 어떻게 하게 됐습니까? 여기에서 단 한 가지 길밖에 없습니다. 우리 목사님들 정신 차리고 이 하나님의 말씀을 먹어야 하는 거예요. 응? 우리 그 목사님들 보고 있어요. 목사님들 성경 외워서 설교할 때 하고, 인터넷 뺏기고 주석 뺏겨서 카피 만들어서 내놓으면 A 플러스 플러스지만 성도님들한테서 다시 돌아온다는 사실 나는 체험을 했기 때문에 부탁합니다. 참고는 할지언정 이제 우리가 목사님들 우리가 주석을 쓸 때예요. 하나님 앞에서 주석을 쓸 때예요. 뺏길 때가 아니고. 오늘날 이 세대를 우리가 어떻게 이길 수 있는가? 하나님 말씀과 기도 외에는 이걸 이길 수가 없어요. 그리고 우리가 외쳐야 될 건 뭔지 아십니까? 오늘 이 말씀,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얻을 수 없나니. 이 나팔 불어야 돼요. 나팔 불어야 돼요. 믿어 갖고는 안 돼요. 나팔 불어야 돼요. 나팔을 안 부니까 WCC가 춤을 추는 거예요.
WCC가 춤을 추는 한국 지금 야단났대요. 야단났대요. WCC 때문에. 그래서 왜 야단났는가? 우리 한국 교인들은 숫자적으로는 이나 충분해요. 그런데 질적으로는 low. 왜? 이 영혼 속에 말씀이었기 때문에, 자기 자신을 볼 수 있는 말씀이었기 때문에, 이제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실 때에 온 여인들이 눈물 흘리고 울 때에, 여인들이여 나를 위해서 울지 말고 여러분들의 자녀를 위해서 우세요. 그게 오늘날 세대를 두고 주님이 말씀하시지 않았나 싶습니다. 이제 우리 자녀들 어떻게 될까요? 이 WCC 다른 종교라는 것들이 몰려서 예수님 이름 부르는 자들에게 총탄을 날릴 때가 올 것입니다. 입을 봉할 때가 올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한 가지 소망이 있습니다. 한 가지 소망이 있습니다. 무슨 소망입니까?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예수님이 살아계시고 성령님이 살아서 역사하신다는 사실입니다.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혀서 달았다고 사탄이 춤을 췄지만 그걸 통해서 우리는 살아났습니다. 예수님도 살아서 우리의 부활의 첫 열매가 됐고요. 아멘. 우리 이제부터 여러분들 간절히 원하오는 우리 예수님 외에는 구원 없습니다. 아멘. 응? 이 세상에 다른 이로서는 구원 받을 자 없다라고 하는 이 말씀을 세계 만방에 타 종교에 죽어가는 영혼들을 향해서 나팔을 불어야 하는 것입니다. 잠잠하지 말고 방송을 통해서 신문을 통해서 지금 알라바마에서 저 신문 내보고 있습니다. 내보냅니다. 풀페이지로 내 모든 가진 거 주님의 복음 사업을 위해서 써다가 내가 대봐야 홈리스밖에 더 되겠습니까? 내 홈리스 20몇 년 이상 같이 있었습니다. 원더풀. 홈리스가 되면요 전기세 내는 거 걱정 안 해도 되고 물세 내는 거 안 해도 되고 엘렉트리빌 내는 걱정 안 해도 되고 밤이 오면 자고 해가 뜨면 일어나는 똑같습니다. 내가 어떻게 사느냐가 중요한 것입니다. 여기서 내가 왜 오늘 이 말씀을 택했는가? 이제 우리 이 나팔 불어야 됩니다. 지금 야단 났습니다. 교회마다 회개하십시오 하는 주님의 외침도 사라졌고 목사님들, 귀한 목사님들 얼마나 많습니까? 생명력한 목사님. 그와 반대로 엉터리 목사가 완전 판을 잡는 이 세상에 그날 주일 끝나면 제일 먼저 묻는 게 오늘 우리에게 몇 명 나왔어요? 장로님. 오늘 우리 교회 헌금 얼마 나왔어요, 장로님? 그 헌금 얼마 나온 거 몰래 좀 뒤 빼주세요. 이게 오늘날 현실이 돼서 그 털통나는 거 보세요. 좀 털통이나 나지 말지. 전도하는 사람 얼굴 안 부끄럽게 전부 다 털통이 나와서. 주 예수님. 우리는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얼마 전에 에티오피아 사람이 저한테 말했습니다. 당신 누구누구 아세요? 알다 마다요. 난 그분을 이렇게 귀하게 모셔놓고 이렇게 귀하게 생각했는데 왜 저리 됐어요? 그래서 왜 저리 돼? 응? 양의 탈을 쓰고 하다가 꼬리가 잡혀가지고 걸린 거지. 이게 인생이야. 이게 인생이고 이게 세상이야. 갈수록 더 할 거라고. 놀랄 것도 없어. 왜? 일이 된다고 성경에 나와 있잖아. 교회 댕기는 사람이 교회 댕기는 사람 잡아주고 응? 복음 전하는 사람이 복음 못 전하게 입만큼 시키고 응?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드린 이 말씀,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를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에게로 갈 자가 없다라는 이 엄청난 무기를 좀 어떤 무기겠어요? 수수탕보다 더 강한 말씀이에요. 그리고 로마서 8장 9절은요 나를 체크하는 큰 도구입니다. 이 시간에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주의 영이 있습니까? 그리스도 영이 있습니까? 첫째로 그리스도 영이 있는 사람은 내가 조금 말해 여러 가지 많지만 생각도 내 마음대로 못해. 왜? 내 속에 계시는 주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해서. 내 생각도 내 마음대로 못해. 사탄이 나쁜 생각을 들어주면 내가 쫓아내버려야 돼. 왜? 우리 주님을 어떻게? 기쁘시게 하기 위해서.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냐. 히브리서 11장.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못합니다. 우리는 언제나 믿음이란 것이 무엇인가를 바로 알아야 되고 죽은 믿음과 산 믿음 중에 산 믿음을 가진 우리들 이제 우리는 여기 계신 목사님, 장로님 우리 모두 권사님이랑 우리 모두 가만히 있지 말고 나팔을 불어야 합니다. 예수님 아니면 구원 못 받습니다. 예수님 이름 외에는 구원 받을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습니다. 이거를 외쳐야 돼요. 고바오 앞에서 우리 집 앞에서 교회 앞에서 응? 외쳐야 돼요. 그리고 우리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회개운동이 일어나야 돼요. 거룩하지 아니하고는 구원 못 받습니다. 우리 하나님이 거룩 내가 거룩하니 어떻게 해요? 너희도 거룩하라. 아멘. 거룩하게 되려면 회개하라. 이것입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부족하고 못된 못난 죄인이 주의 말씀 이 큰 말씀을 제가 전했습니다. 하나님이여 듣는 우리 영혼이 거듭나고 하나님 앞에 진정 우리가 살아있는 주님의 백성되게 하옵소서. 주를 모신 기독교인 되게 하옵소서. 그래 언제나 함께 하셔서 주님 얼굴 배울 때에 우리 주님이 나를 알아보는 큰 복을 갖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